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가고자 원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임을 믿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모처럼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축복을 다시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순간에 반드시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선교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탈락하는 일 없이 마지막 날에 전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언제나 어느 곳에서건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개최되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 육상 100m 세계 금메달 리스트였던 세계 금메달 후보였던 영국의 에릭 니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선전이 치러지는 날이 때마침 주일이었고, 주일 3시, 오후 3시
와 또 저녁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발표를 들은 에릭 리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금메달 후보인데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학교에서 또 이 선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예선전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자 지금은 많이 흐트러져 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기독교 국가였지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인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선수의 말에 영국인 전 국민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잘난 척한다. 혼자 경건한 척하고 있다. 그렇게 경건한 척하려고 하는 위선자에 불과하다. 또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면 나라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국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매스컴도 그 선수를 비난하고 이런 기사를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이 에릭 선수는 선언한 대로 출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처럼 그렇게 그 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의 선수로서의 운명, 선수로서의 운명을 지질로 좌우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담한 또 담대한 그런 선택이었죠. 국가대표 선수가 그것도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을 포기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선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일이 눈앞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시로 누가 봐도 주의를 드릴 수 없는 명분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큰 명분이 있으면 오늘만큼은 좀 주의를 쉬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에릭 리걸 선수처럼 선수로서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진실로 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자리로 즉 교회로 나아가 믿음을 보이고 전 국민이 에릭 리거를 험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자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런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지 않으시는 분은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수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그런 이야기이며 또 그런 믿음입니다. 천국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에릭 리거 선수 혼자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에릭 리거 선수 혼자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 혹은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틀림이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할 이야기다라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하루하루의 생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이 전혀 약속되어질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을 스스로 저주할 정도로 불 속에서 영원토록 이래 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여러분 사우나를 자주 가십니까? 사우나에 가면 90도, 70도 이 정도 이렇게 높은 고온의 그런 탕이 있죠. 또 100도, 150도, 300도 정도 되는 사우나도 있습니다. 뜨거워도 100도인가요? 100도 이상의 사우나가 있다면은 저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없겠죠? 100도 이상은 없겠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0도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0도 정도 되는 사우나에 들어가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자,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겠죠? 그것을 즐기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일 바깥에서 이 사우나 문을 잠가버린다면,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면, 영원히 사우나 안에서 나갈 수가 없다면 지금 내가 견뎠을 때 할지라도 얼마나 절망입니까?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망일 것입니다. 문이 닫혀버리고 잠겨져서 나갈 수 없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람인지 혹은 동물 중에 하나인지 나를 만져보고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가 사람으로서 반드시 틀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직 안 만지시네요 여러분. 내가 사람인지 확인을 안 해보시는군요. 지금 그러나 정말 만지고 지금의 이 설교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만져보면서 내가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한 분들은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하나에 반응을 보이시면서 아멘, 아멘이라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모두 함께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멘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대로입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냉정함 혹은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정말로 다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도 많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우리들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귀는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귀는 두 개나 가지고 있지요. 사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가 두 개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아니 귀가 두 개나 있는데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눈이 어두우셔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귀, 마음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확실히 말하건대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팍한 자는 그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제가 보는 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아름답고도 잘생긴 분들만 계신데요. 동물은 이 자리에 없지요.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진실로 목사님이 부드럽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은 엄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들은 틀림없이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예언자들도 구약시대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 위선적인 거짓 예언자들도 그런 예언자들은요 절대로 듣기 어려운 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언 이설만 말하였죠. 여러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사기꾼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감언 이설뿐이죠. 정말로 듣기에 땡기고 아 정말로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전해보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결본이라 그러고 이 전화는 결본이오니 이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나운스만 흘러나올 뿐이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전화라고 그러고 그때 절망감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기꾼들은요 가진 빼앗은 돈을 다 쓰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것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빼앗긴 돈은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사기당한 돈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에릭 선수는 선수로서의 운명이 걸린 선택을 하던 그때 크리스찬 국이었던 영국 국민들도 그를 험담했습니다만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의 믿음의 선택과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셨고 그는 그 후에 100m 계주를 포기했지만 200m 계주를 출전하였을 때 동메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400m 계주 때 원래 대표 선수였던 자가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버려서 이 에릭이 대신 참가를 하게 됩니다.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력으로 달립니다. 400m를. 처음에 에릭은 200m를 400m 중에 200m를 달렸을 때 전문가들도 보면서 아니 저 스피드대로 달리다 보면은 400m 달리기도 전에 쓰러질 텐데 라고 하며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에릭 리걸은 세계적인 금메달 후보들을 400m의 금메달 후보들을 다 따돌리고 400m 자신의 주종목은 100m인데 자신의 주종목과는 관계없는 4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물론 기자들이 그에게 앞다퉈서 인터뷰하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에릭 리걸은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처음 200m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그 나머지 200m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에 마치 끌어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라고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는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믿으니까 예수께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대신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모두 함께 먼저는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나중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달려야 한다. 이와 같은 비결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너무나 게으른 자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잘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다른 이들이 먹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하고 이것은 금식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누릴 때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소설, 만화를 보면서 다른 이들이 즐거워할 때 읽으면 금세 졸리고 마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인생이 피곤해져서 교회 왔는데 위로 얻고자 왔더니 위로는 커녕 양심을 찌르는 설교, 듣기 어려운 설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멘이니까 믿음이 없군요 라고 목사님을 자꾸 재촉하고 여러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걸에게 하루 이틀 에릭 리걸의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이틀만에 생긴 믿음이 아니죠. 전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 선수로서의 생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그때까지 그의 안에 계속 쌓아놓았던 믿음에 의하여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는 믿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큰 일까지는 자 사사로운 일은 얼마 안 되는 일,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일만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이 조금 바뀌면. 기분 감정에 의하여서 예수께서 부르셔도 안 옵니다. 기분 감정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걸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너무나 당연하게 주의 성수 지키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죠.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의 친구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내가 지금 대통령직에 있으니 얼마나 분주한지 아느냐고.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교회 가겠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많으니까 믿음 생활은 뒤로 미뤄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로 교회는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였겠지요. 눈앞에 아들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들 친구에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대통령의 일을 다 마치고 임기가 끝나면 교회를 가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먼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교회 가기 전에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지 않았을 때 만들기 전에 일도 생명도 험하게 빼앗기고 만 것이지요. 믿음 생활은 대통령의 일보다도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알 수 있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느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이 아니지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자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데 모두가 죽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답니다. 영문 없이 죽는 자는 없답니다. 여러 많은 의미로 어떤 사람은 살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사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여러 많은 의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죽은 것이죠. 이유도 없는데 죽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변명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변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변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만물이 창조되어지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있으며 그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 만물의 그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빛이 뜨지요. 그래서 전세계를 밝혀서 밝게 하지만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음을 열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의 뒤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왜 만드셨느냐 믿는 자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명하려고 하여도 구실을 만들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변명을 전혀 창조 때부터 그와 같은 변명은 안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변명이 변명거리가 있다면 변명해도 좋은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똑같은 변명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만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들의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되어지게 된답니다. 혼인잔치의 준비가 다 끝나서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나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가까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전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는 선언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매주간 혹은 하루하루를 묵상해야 할 낭독문 이 낭독문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또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목사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있다면 몰랐다면 앞으로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말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을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또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만 할 일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것은 전도였지요. 전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입술로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따르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혼인잔치에 그 식장에 지금도 앞으로도 후로도 영원토록 초청되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기 위한 먼저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이라함은 흰 세마포를 입는 것,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 즉 예복을 입는 것, 이것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예복을 준비하는 것.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단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요. 일본인도 아니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면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미국의 국력이 얼마나 센지 미국인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미국 하면은 나는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또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이라는 국적만으로는 못 들어가지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복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티벳의 조그마한 국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글의 아마존 가운데 한 사람의 마치 야만인과 같은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영적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자 뭔가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뭔가 조금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벌거벗은 몸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 말씀에는 나는 부자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모든 것에 충족하고 충만하여 먹고 마시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잘 걷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눈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너는 전혀 들리지 않지 않느냐. 너는 전혀 들리지 않는 벌거벗은 그런 상태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그 사람의 인생을 벌거벗은 벌거벗기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육의 감각, 육의 감촉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몸과 똑같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얻을 분깃이 없다. 너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분깃으로 받을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곳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자신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길 끝은 전혀 생명이 멈추어버린 막다른 골목 또한 빛조차 존재하지 않는 흑암 사람의 소망이 제로가 되어버리고 많은 좌절의 공간 그와 같은 것만이 기다렸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주라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와 같은 것 납득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배웠을 때 저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기도 시작한 지 3일 만에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예수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인데 예수님과 함께 섰을 때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첫 만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안 것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예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것만 같은, 계속 함께 계셔주셨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뭔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을 아직 몸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영은 나으면서부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으면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녀여야만 할 그런 운명인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는 이리로 건너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외쳤지요. 그와 같이 외치는 소리를 본 것은 바울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바울의 영의 눈이 것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것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영혼이 나타나서 외치고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한 일이며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나를 다시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면 좋을 텐데, 나를 도울 자 누군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나면서부터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하고요. 따라라, 믿어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구하여 그분과 함께 있게 해주십사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이라 믿어달라고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박하고 착취하고 사람의 피를 빠는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업과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 예수님께 구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며 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며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권유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목숨이 있다면 목숨까지 걸고, 누군가가 우리의 목숨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래, 그 목숨이라도 난 던질 수 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라고, 우리의 내 육신이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육체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눈에, 내 귀로, 내 감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확인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쿠활해야 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내 육신에 있어서 또 내 영혼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것이 방해받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스스로 예수님을 자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봐요. 소를 열 마리 샀기 때문에 소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이유들이 있지요. 자, 소가 열 마리면은 시골에서는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시골에서는. 소를 키우는 시골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하여서 모든 것을 뒤로 저어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요.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각각 가지고 있죠. 다 믿음은 다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로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하튼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 영접 기도만 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정말로요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가 많은 시대죠. 아무리 일본의 교회가 적다 하여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의 숫자는 설계자의 숫자도 전환자의 숫자도 전도사들의 숫자도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많은 찬스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수만 마시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더러운 옷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10명 있으면 10명 각각 색깔이 틀린 카프란 그런 옷이 아니라 순백하고 순수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치장되어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계, 전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손을 가슴에 언제 보시고 확인하면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께서 기뻐하실까? 주께서 인정해 주실까? 혹은 귀신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혹은 육의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사람은요 의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자녀가 되어 걸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영문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능력은 성령 안에 있는데요. 성령께 그 같은 능력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지기 위하여서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 심판받는 일이 아니었을지, 지금도 더러운 물이 범람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물과 독극 물을 같이 마시면서 하나님과 마귀에게 같이 아멘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내 영으로 그것을 내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서식기를 축복합니다. 예복이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눈에 비치어질 때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그분과 또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 같은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몇십만 명이 모였지만 모두가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검은 옷을 입고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듣죠. 못 들으니까 더 심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느낍니다. 이런 매일매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까? 위로의 말을 듣고자 원한다면은 자, 다른 곳에 가면 더 위로받을 수 있고요. 지혜를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서 박사 과정 밟으면 되고요. 음악을 듣고 싶다 생각하면은 그런 뮤지션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될 것이고요. 돈이 필요하면 일본 은행 가면 돈 많이 만들어내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손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만 의식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법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을 범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소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진실로 우리는 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잘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믿음 생활은 얼마나 우리가 성과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표시해 놓고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 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천부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되면 많은 자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때 주님은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시리니 너희를 나는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면서 여러 많은 기적을 행한 자들이랍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몇 프로 있을까요? 반도 없죠. 40%도 없고 30%도 없을 겁니다. 극히 일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행하는 교회는 나머지 교회들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하지요. 오늘날은
그런 신비적인 것은 가르치지 말아라. 이성적인 것을 가르쳐라.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 그 같은 것을 가르쳐라.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그리고 목사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세상의 말들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방언이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모임인가요, 이게? 교회라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무슨 무슨 그리스도 교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 중에 사단의 배가 그곳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2,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요. 읽지 않았어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회에 있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지, 이대로 좋겠지,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단계까지 가고자 가려고 하면 세상에는 거의 없는 정말 보기 드문 교회라고 일컬어질 겁니다.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징조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숫자들도 극히 적은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조차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라고 확신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함께 확신 갖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교회가 어딨습니까? 라고 확신하고 있죠. 천국에서 가장 상석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신들 돌아보고자 하지 않았죠. 확신 속에서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문전박대를 당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계획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계획 세운 일을 자신들의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 함께 기적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믿는 자들만 아멘으로.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되십니까?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항상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법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천국 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저도 거짓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굽힐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무언가 저만 특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거짓 목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성경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더 멋진 것을 가르치고 내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씀에 접붙여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사로운 것들 뿐만이 아니라 큰 일도 아주 큰 일도 이것이 없으면 난 죽겠다 이것을 잃으면 정말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갑시다. 왜냐하면 그냥 착각하고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안 돼라고 하는 귀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납처럼, 여러분 납덩어리, 납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납덩어리를 몸에 묶어서 바다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이 납이 무거우니까. 죄가 마치 납덩어리처럼 사람의 모든 인생을 결박하여 이렇게 저주로 가라앉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 단호히 잘라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죠. 오늘 밤 그 사람의 목숨이 만일 육신을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천천히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마지막은 딱 한 번 옵니다. 그냥 계속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때에는 빗속에 앉아있는 모습도 있었던 사람이 도중에 말을 듣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저는 몇 명이나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작도 보았고 마지막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본인들이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었고 마음은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머리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나 다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고자 원하신다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비싼 화장품 사서 얼굴에 바른다고 여러분들이 이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피부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수하는 것이 피부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아멘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어느 교회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요, 뭔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 이해가 안 되면 화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장을 지우는 게 중요한 건지, 혹은 화장 지우지 않고 더러운 채로라도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는 건지
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틀림이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살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 것이라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저의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섰다 라고 생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 천국 갈 때 우리도 그 사람도 같이 가야 하니까. 나는 늦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나는 좀 늦게 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와서 준비되어진 신부들을 맞이하러 왔을 때, 그래서 준비되어진 신부들이 들어가서 문이 닫혀질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쫓아와서 예수님을 불러도 문이 한번 닫히면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릴 일이 없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로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시끄럽죠? 가장 시끄럽고 가장 엄격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형제들인데, 형제 중에서도 장남이나 장녀나 나이가 많은 형제들은 나이가 어린 형제들에 대하여서 시끄럽게 잔소리를 하지요.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남들이, 장녀들이,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도 잔소리가 많습니다. 가족은 어찌됐건 나만 먹고 살면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잔소리도 하지 않지요. 책임감도 없거니와 애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시끄러운 장남, 장녀, 그리고 부모님. 자,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겁니다. 사기꾼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듣기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전화가 연결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엄격한 말씀에,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항상 내 귀를 기울이고 내 영의 귀를 기울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꿈속에서도 듣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영적인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어지기 전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던 착각 속에서, 오해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